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감사원 감사를 거의 세 달, 네 달을 감사를 받았어요.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지 시신경이 다쳐가지고 실명을 할 뻔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심자광이라고 합니다. 제가 하는 업무는 산업단지 재생인데요. 노후한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99년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당시가 IMF가 이제 끝난 직후라서 사람들이 다 취직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인데요. 저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기도 했고 직장도 다녀봤고 했는데 안정적이고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공무원이라는 것을 이제 선택하게 됐고, 시험을 봤는데 또 운이 좋게 또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제 예전에 일반 사회에서 생활하던 것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. 공직사회라는 게 이제 본인의 능력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받는 그런 조직인 것 같습니다.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힘드셨던 적은 좀 언제 제일 힘들었던 때는 제가 이제 지방청에서 한 7년 생활을 하고 이제 예전 과천 시절에 본부에 오게 됐는데 그때 과가 이제 물류산업과라고 하는 과가 있었어요. 그 과는 우리 부에서도 아주 깊이 아는 거의 1번의 부서였습니다.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본부 생활이 익숙지도 않은데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. 뭐 감사원 감사도 크게 받았고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거에도 연루가 됐었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감사원 감사를 거의 세 달, 네 달을 감사를 받았어요.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지 시신경이 다쳐가지고 실명을 할 뻔했습니다. 그런데 그 눈이 점점 안 보이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감사를 받다 보니까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렇게 큰 어떤 고비를 넘기다 보면 사람이 한층 성장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성과도 많으실 것 같아요. 제가 했던 일들 중에 기억에 남는 일들은 2017년에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정책이 도입되었을 당시에 그때 최초로 이제 제가 도시재생 사업 업무를 시작했었고 그 정책을 만들어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가 좀 보람됐었고요.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라는 정책으로 이게 구현은 됐는데 그 전에 이제 규제 프리존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. 그 정책을 이제 산업부, 규제부 이렇게 같이 해서 그것도 거의 한 2년간 이제 정책을 만들었었는데요. 그거 규제 프리존 했던 것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. 그것들을 추진하시면서 사무관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. 그거 좀뭐 말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.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관련된 것들을 알다 보니까 이제 좁았던 소견이 넓혀지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계속 다른 일을 하면서도 도움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우리 공직자로서 이런 자세로 좀 임해야 된다. 요한 몇 가지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되게 쑥스러운데요. 제가 뭐 그렇게 일을 잘하는 훌륭한 공무원이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안 해봤었는데 좀몇개좀 적어와 봤습니다. 뭐 우선 국민 앞에 내놓았을 때 부끄럽지 않은 정책을 좀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. 그다음에 남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요. 안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했고요. 그다음에 성과나 뭐 승진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좀 연연하지 않고 자기 일을 그대로 묵묵하게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항상 일을 할 때는 데이터와 정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장점이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잘 융합해서 또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것이 공무원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소통도 참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소통하기가 힘듭니다. 현장에 한번 나가보는 것도 거의 뭐안 나가보고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저는 좀 다르게 현장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.
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현장에 항상 답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.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 아니면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만날 때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 경험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재산이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제 어떤 공무원으로 남기고 싶으신지? 저는 뭔가를 제 이름으로 남기겠다는 생각으로 뭐 이러다 하진 않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성실하게 일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고 제가 했던 일들이 국민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일을 했었고요.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.